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오랜만입니다만은 지난번에 기본 강의를 했던 석학에 대한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번에 1차로 강의한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은대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서예가 발달하면서 그것이 그 글씨가 어떤 재료에 어떻게 새겨졌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본다면 각 은나라 때 각골문, 조나라 때 금문, 그리고 진시황 진나라 이후에 돌의 글씨를 새기는 것이 이 중심이 되어 와서 당대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재료의 변천과 더불어서 서체도 각골문, 거문을 거쳐서 진전에서 한예해서 위진시대의 행초로 발전하면서 당대에 와서는 오체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서예사를 크게 볼 때 두 개로 갈 때는 이 당대까지를 가립니다. 그래서 갑골부터 당대까지가 1차적으로 서체가 분화되는 큰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른바 서체, 오체의 분화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송대 이후로부터는 서체가 변화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서풍이 발전하는 겁니다. 외관의 외부의 형태의 변화는 없고 분위기의 변화만 있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 송대라는 것은 서예사뿐만 아니고 모든 문화사에 있어서 가장 분기점인 시기에 해당됩니다. 송대가 대체로 기원후 960년에서 시작을 하는데 송대 이전의 역사와 송대 후의 역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송대에서는 그 이전에 당대의 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불교 문화가 하나의 단락을 꺾고 한대에 형성되었던 유교의 문화가 다시 이 새로운 관점에 대해 살아남을 해서 이른바 신유교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를 띠면서 문화가 성격이 변하는 시기가 송대 이후의 시기가 되겠고 우리나라도 그와 계적을 같이해서 고려시대와 고려시대의 이 송대의 문화사직 흐름과 그 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이때까지는 많은 필적들이 종이에 씌워지고 이런 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 소멸이 되고 없죠. 다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돌이나 나무의 금속에 새겨진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것이 전부 다 조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각의 역사에서 크게 한번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조의 석각에 비해서 남조는 왕위지를 중심으로 진대에 이른바 붓으로 종이나 비단의 글씨를 쓰는 그런 글씨가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해서 이른바 저 첩에다가 종이에다 글씨를 쓰는 그런 행위를 보통 우리는 이 첩학이라 그래요. 첩학이라 그리고 당대 이전에 금속성 고체성에다 새겨진 글씨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우리 학습 태도를 우리는 비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예 학습에서 두 가지 유파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비학은 대체로 당대 이전의 필적을 공부를 하는데 학습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필적, 그 당시의 필적을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첩학이라는 것은 진대 때 왕위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행서와 초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태도죠. 주로 종이에 썼던 글씨를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는 첩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첩학은 진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비학의 완성은 당대에 이르기까지 1차적으로 완성이 되고 첩학은 진대에서부터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송대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성대가 왜 분기점이냐, 여러 가지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분기점이 되지만은, 이 신대 때부터 씌어지기 시작한 행초서의 자료들이 송대에 오니까 송대가 962년이죠. 진대하고는 상당히 오래 떨어져 있습니다. 한 4,500년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행초의 필적들이, 종이에 씌어진 필적들이 소멸을 해들어가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초서를 공부를 하는데 텍스트, 자료가 없어지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요새로 치면 책이죠. 일반 사람들이 좋은 필적을 보고 쓰기에 쓸 거리가 쉽게 접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대에 와서는 개인도 뭐 노력했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송대에 와서는 북조의 당이전에 비해 새겨진 것이 있는 자료들을 언제라도 탁본을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종이 쓴 것은 소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생을 시켜보자는 거죠. 옛날 자료를 다시 재생시켜서 현재적 자료를 쓰자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과거의 필적을 다시 재생을 시키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송대에 와서 그것이 태종, 초대왕인 태종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여러 필적 자료들이 있죠. 좋은 필적 자료. 좋은 필적 자료라는 것은 1차적으로 왕이지를 중심으로 한 왕이지의 필적이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왕족과 아주 귀족들의, 뛰어난 귀족들의 좋은 필적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문벌, 귀족, 명필, 역대 명필들의 자료들. 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합을 하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것을 나무나 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송의 태종인데, 송이 건국한 30년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그 시대가 연호가 순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순화연간에 새겨졌다고 해서 순화각첩, 순화각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 왕이지를 중심으로 글썼던 행초서의 글씨와 기타 왕실과 군신의 명가의 글씨를 1차적으로 복각을 하는 거죠. 복각. 좋은 글씨를 1차적으로 이때는 나무에 새깁니다. 나무에다가 정세하게 전문각수를 불러서 새겨서 한 것이 순화각첩입니다. 이 순화각첩은 가장 처음에 이루어진 자료로서 중국 서해사의 송대유의 왕이지 글씨를 중심으로 하는 행초서를 복원하는 작업으로서 가장 기초가 된 작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송대 이후의 송원명 청대 이르기까지 순화각첩은 매 왕조마다 계속 번각이 되어감으로 해서 중국의 첩학, 이른바 왕이지 서체를 중심으로 한 행초학습의 그 전통을 세우게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순화각첩입니다. 이 순화각첩은 태종이 당시 대표적인 학자였던 왕조라는 사람을 시켜서 왕이지와 왕헌지, 그 아들 왕헌지 이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왕이라고 왕이지서를 중심으로 한 것과 제왕과 군신, 명필 이런 사람들의 필적을 모아서 10권의 책을 만들어요. 10권의 책을 만드는데 10권 중에서 왕이지가 5개, 기타 왕실, 군신, 명필의 그 필적이 5권에서 5대5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왕이지 글씨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화각첩이라는 것이 기후 한 10세기를 전후해서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각 왕조를 거쳐서 계속 복각이 되어서 내려가면서 왕이지 글씨가 하나의 큰 흐름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 순화각첩의 간행입니다. 이것이 역시 송대 휘종대에 가서, 휘종은 여기보다 조금 이제 시기가 약간 이루어지지만, 역시 휘종은 1109년인데 12세기 초기 휘종이 다시 이것을 복각을 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순화각첩은 이 나무에다가 새긴 거예요. 목재서각입니다. 그런데 나무니까 이게 이제 나무가 세월이 지나니까 변형이 오고 또 비틀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변형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휘종 때 와서 복각을 합니다. 다시 새긴다는요. 그래서 그 변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다시 옮기는 작업을 또 합니다. 이것을 보통 대관연간에 된다 해서 이걸 대관첩이라고 그래요. 대관첩. 이렇게 해서 송대는 태종과 휘종연간에 걸쳐서 순화각첩을 나무와 돌에 두 번 이렇게 복각을 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 순화각첩이 중국의 역사적으로 잔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후에 송대 이후에도 원대와 명대가 있습니다만은 이 원대와 명대는 시기가 비교적 한 1세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짧아서 원대는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명대에도 많은 문화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큰 작업은 없었고 다만 개인적인 민간에서 이 순화각첩을 계속 복각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거론을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복각이 된 것이 순화각첩과 송대의 순화각첩과 휘종 때 한 대관첩이 대표적인 자료이고 원명대를 거쳐서 천대에 와서 한 번 더 최종적인 국가적 작업에서 중국 문화의 결산판을 낸다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천대에 와서 한 번 더 이 순화각첩이 한 번 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천대는 과거의 역사적인 유물을 정리하는 그런 역사적인 문화 사업을 참 많이 했죠. 간행 사업이 굉장히 되었지만 역시 문화적인 예술 문화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근륭, 도강, 광영 이 중간에 굉장히 큰 문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것 중에서 청대에는 역시 이 순화각첩을 다시 재판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륭 연간에 한 1750년쯤 에서 근륭연간의 당시 대표적인 그 학자였던 양시정을 시켜서 이 순화각첩을 다시 복각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삼이당 법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이당 법첩. 이 삼이당 법첩은 이른바 중국의 순화각첩에서 시작한 중국 왕이지 필적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표적인 필적들을 총망라하는 마지막 국가적 사업으로서 삼이당 법첩을 해서 1차적인 전체적인 완성을 본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각인데 왜 이렇게 뭐 역사적인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서각은 뭐 나중에 제가 뭐 기법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서각하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과거 뭐 이런 역사적 배경 없이 막 새기는 데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서 큰 역사적 범위에 있어서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악을 공부하는데 큰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성악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현재의 성악을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주로 이 중국의 명필적을 새기는 거죠. 이른바 그게 서학 아니겠습니까? 좋은 서학이라는 것은 좋은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서학이라고 한다고 볼 때 1차적으로 자기가 쓴 글씨를 새겨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건 현대적인 의미인 것이고, 서학의 포괄적인 의미는 좋은 필적을 자기 글씨든지 남의 글씨든지 좋은 필적을 가장 그 피력을 잘 살려서 효과적으로 새기는 것을 서학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한자를 중심으로 한 글씨의 새김은 중국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경으로 알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야기한 송대 이후 청대 이래까지 대표적인 이러한 국가적 복각 작업은 이른바 중국의 역대 명필들의 글씨를 새기는 것으로 서각이죠. 이것은 비교적 예술적인 작품의 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송대 이후에는 이러한 예술적인 서각과 동시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이건 예술적인 색임인데 실용적인 색임의 범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송대 이후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불경이나 경전을 출판하기 위해서 목판본을 만드는 거죠. 활자하고 판본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작은 글씨를 새기는 세각자 아주 있죠. 글씨를 써서 그것을 목판화해서 활자 또는 목판화해서 새기는 아주 작은 글씨를 책을 찍기 위한 그런 서각이 굉장히 같이 발달합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이른바 책을 찍기 위한 세자 각자이고, 이것은 책을 찍기 위한 게 아니고 좋은 필적을 글씨를 복원하기 위한 예술적인 관점에서 두 개가 병행해서 발달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술적인 대표적인 예술적인 작품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복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각을 공부를 할 때 어떤 글씨를 어떻게 새길 때 어떤 방법으로 새기고 재료를 어떻게 다루어져 왔느냐 하는 것을 공부를 한 데는 역시 역사적인 자료만큼 좋은 게 없죠. 옛날에는 이런 작업들이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 속에는 모든 서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자료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재로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간간이 사진으로마마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고 서각을 하는데 조금 더 거시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눈을 뜨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송대 이후의 이 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한 대표적인 크게 세 가지, 순화각첩, 대관첩, 그리고 삼위당법첩, 이 세 개의 큰 자료들을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를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좀 세부적인 서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이 송대 이후에 관을 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